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성정 자체도 그렇고 지금 나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아주 과격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기가 나서 자란 조국에 대해서 친애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본능적인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책을 쓰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해가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신평 변호사님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어떻든 간에 그 다음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신평 변호사님이 아주 좋은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쩜 이렇게 실상을 보는 그런 그 안목이나 시야나 방법 이런 것이 이렇게 부실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신평 변호사님 글 가운데 신평 변호사가 연배도 있고 또 그동안 살아온 궤적을 보게 되면 뭐 개인적으로 입신 출시하기 위해서 뭘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아주 앞건이 그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수십 년간 집권하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우리는 변방의 한 고집스러운 나라로 쪼그라들 것이다. 국가 자체의 존재감 같은 게 거의 없어지겠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이 2020년 4.15 총선이 끝난 지 3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밝힌 거 아닙니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사건. 여러분 이 책의 1장이 2장이 서울특별시하고 4.15 총선을 다루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만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 몇 표를 이동시켰습니까? 56만 8천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럼 56만 8천 표의 절반 예? 약 28만 표 정도를 미래통합당 후보들한테 선거구별로 빼앗은 겁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서울의 이름 사전투표 투표소가 동산하에 2,252개가 있습니다. 모든 데서 다 거의 한 군도 더 예외 없이 누가 이깁니까? 민주당 후보가 다 이기지 않습니까? 민주당 후보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2,252승 확률이 2020년 4.15 총선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석열 정부하고 국힘당이 다 그냥 묻고 가는 거 아닙니까? 벌 받습니다. 그들이 벌 받는 거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국민들이 벌을 받는 게 억울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 책에 도둑놈들 여름 사건에 여러분들 이 책의 2장입니다. 2장. 서울에서 이름도 56만 8천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서대문갑에 이름 출마했던 우상호 예? 9,000표를 조작했고 이낙영 13,598표 이인영 11,524표 우원식 8,226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분석해서 구했는지도 다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예? 후손들이 걱정 정도가 아닌 거죠. 후손들한테 여러분들 뭐 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나오잖아요. 윤건영 8,824표 홍익표 13,302표 서영교 8,736표 박주민 11,520표 여기서 2분의 1이 뭡니까? 빼앗은 표고 2분의 1이 더해준 표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 밝혔지 않습니까? 뭐 제가 뭐 거짓말 합니까? 뭘 합니까? 여기에 신평 변호사님은 수십 년간 집권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나는 불안감 정도가 아니란 겁니다. 불안감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불안감 정도가 아니다 이야기죠. 여기는 여기서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장. 여기서 뭡니까? 이게 3장일 겁니다. 민주당 주요 인물들. 100장 가운데 35장을 빼앗았네요.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100장 가운데 사전투표 100장 가운데 35장을 빼앗아서 우상호 후보가 그냥 가지는 그런 선거가 치러지는 겁니다. 불각사님께서 뭐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뭘 하겠습니까? 내가 뭘,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 나가가지고 뭐 아스팔트 대가리를 뭐 찍어가지고 이러면 알릴 겁니까? 뭘 할 겁니까? 피를 철철 흘리면서.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그거를 뭐 알든 모르든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본인들하고 새끼가 이런 고생한 것은 본인들이 뭐 선택해서 이러면 그렇게 고생하는 건데, 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또 뭐 5장은 여러분들 이 책의 5장 이 책의 5장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이 5천표 이상으로 승리한 지구 오세훈 광진구을 지상욱 중구 이수희 강동구갑 박용찬 영등포구을 송한섭 양천구갑 몇 표까지 여러분들이 이겼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5천표 이하 동작구 나경원 도봉구을 여러분 노원구 이준석이도 뭡니까? 표를 만지가 진 거 아닙니까? 이게 나오네요. 이준석이 에? 그 까불고 다니는 이운숙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만 1254표를 이동시켰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선거를. 에? 나경원 이름 1만 2980표를 이름 80표를 이동시켰는데 그럼 절반은 빼앗고 절반은 이수진한테 대해줬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선거를 이기겠습니까? 이런데도 2024년 총선에서 이긴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인 겁니다. 의리 없는 우파 뭐 이런 건 저는 별로 개의치 않고 뭐 나라가 어려워졌는데 뭐 별일을 다 안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응? 12,596표를 이동을 시켰는데 표를 광진구를 해서 어떻게 오세훈이 이깁니까? 에? 어떻게 여러분들 또 손을 댄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6장에 부여군에서 여러분들 한 게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어떻게 사용됐는지가 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도둑놈들 사건에 여러분들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필로그를 그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은폐와 침묵과 무관심의 비용은 청량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평 변호사님이 참 뭐 좀 더 이렇게 사실과 진실에 더 한 걸음 다가갔으면 훨씬 더 파워가 있을 건데 문학적 수사나 정치적 수사에 그냥 머문 겁니다. 더 이상은 못 나간 겁니다. 제야 전문가와 이런 공병호가 이렇게 딱 정리해 가지고 2장에는 여러분들 우상호가 몇 표를 빼앗아가 성공했는지 다 나오고 이낙연이가 이런 몇 표를 훔쳤는지 5장에는 여러분들 국힘당이 8개 의석에서 서울에서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좀 패배했는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런 표를 어떻게 이동시켰는가 마지막에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제 저 마음을 다 비우고 내려놓고 나면 자주 웃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도둑놈들 시리즈는 뭐 5월 1일 날 지방선거 도둑놈들 5건 그다음에 이제 6월 1일 날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7월 1일 날 큰 문제죠. 교육 현장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교육감 선거 그렇게 해서 뭐 나라가 아니고 그냥 뭐 이거는 점잖은 사람이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말과 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시대하고 같아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 이런 매하고 이런들 독수리가 목숨과 재산을 다 낚아채울 수 있는 거를 바로 위에 있는데도 못 보는 겁니다. 그 이게 우리만 살다 그냥 가면 되는데 뒤에 자식들이 다 나고 크지 않습니까? 이게 어른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야 자식들 생각했으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본인은 또 뭐 가슴에 안 와닿을 겁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자식을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